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할 때 숫자를 해야 될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숫자 1, 2, 3, 4, 5 그리고 6, 7, 8, 9, 10까지 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니까 이걸 십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진법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base 10, base 10 numerals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에서 10까지 헤아리고 10에다가 하나를 또 추가하게 되면은 11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을 그러니까 10개가 하나의 단위가 되는데 이것을 5개가 하나의 단위가 되게 한 것이 base 5 numerals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니까 하나, 그죠? 둘. 이게 이제 십진법일 경우에는 아무 표시를 하지 않지만은 오진법일 경우 이것을 오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진법일 경우에는 이렇게 5라고 적어줍니다. 밑에다가. 그렇죠? 이건 오진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진법과 십진법이 뭐가 다른지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음에 다섯이 와야 되는데 그 다섯은 십진법의 다섯이고 오진법일 때는 그것이 다시 10이 되는 거예요. 10. 십진법에 10하고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10이라고 할게요. 1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 이상이란 게 5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죠? 9 다음에 10이 되듯이 오진법에서는 5, 4 다음에 바로 이렇게 10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그냥 11, 12, 13, 14 되어서 또 하나 더 들게 되면 바로 20이 되는 거죠. 오진법에 2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 두 개, 깍두기가 두 개, 깍두기 셋, 깍두기 넷, 깍두기 다섯 개가 하나의 뭉치가 되어서 이것이 1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이 되는 것은 여섯은 여기다 깍두기 다섯 개짜리 한 뭉치에다가 하나 해서 11, 그렇죠? 그리고 12, 13, 14, 20, 그렇죠? 그리고 십진법의 10하고 오진법의 10하고는 서로 간의 의미가 다릅니다.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거 용어를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10이라고 할까요? 그냥 10이라고 할게. 10. 그다음에 11, 12, 13, 14, 20. 14 다음에 오는 것이 15가 아니라 20 되는 거예요. 20은 이렇게 덩어리가 두 개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이게 오진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던 십진법하고 십진법도 이런 원리와 똑같은 원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오진법으로 이사는 뭐냐 하는 거죠. 오진법으로 이사는 큰 덩어리가 다섯 개짜리가 두 개가 있고 이게 2란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깍두기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다는 것이 오진법 이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 하나를 더 더하는 게 깍두기 하나를 더하겠습니다. 깍두기 하나를 더하면 이게 다섯 개가 되죠. 그러면 한 칸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30이 되는 거죠. 덩어리 세 개. 십진법하고 차이점이 좀 확실하게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십진법을 한번 바꿔보게 되면 오진법 3, 1, 2, 3은 십진법 할 때도 3이에요. 그런데 오진법의 1, 4는 큰 덩어리가 하나, 다섯 개짜리가 하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작은 깍두기가 4개란 말이잖아요. 따라서 십진법을 하게 되면 1 곱하기 5 더하기 4 해서 9가 되게 된 거죠. 오진법 1, 4는 십진법 9. 그죠? 오진법으로 1, 3, 2는 뭘 어떻게 될까요? 1은 맨 앞에 있는 1은 5 곱하기 5. 5가 깍두기 5개짜리 뭉치가 5개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가로, 세로 5개. 총 25개가 되는 거죠. 25개고 3은 5개짜리 뭉치가 하나, 둘, 3개. 그리고 둘은 하나, 둘. 낮게 2개. 그죠? 그래서 십진법으로 바꾸게 되면 1 곱하기 25, 3 곱하기 5. 2 곱하기 그냥 1 해서 이렇게 40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1004 오진법으로 1004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거는 다시 깍두기 이거 뭐 25개짜리가 5개 있는 게 앞에 있는 1이에요. 그죠? 5개가 또 5개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00은 이게 0이고 또 두 번째 0은 이것도 0이고 나머지 낱개가 4개 하나 둘 셋 4개 되는 거죠. 따라서 1 곱하기 125 더하기 4 해서 129 됩니다. 십진법으로는 129 오진법으로는 1004 그죠?
이게 이제 오진법과 십진법 사이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